안녕하세요. 발레 테라핀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5분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대부분 앉아서 오랜 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척추나 허리 주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서 통증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허리가 아픈 분들이 따라 하시면 정말 좋은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고고!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을 밀며 두 번에 나눠서 올라올게요.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배에 계속해서 힘줄게요. 상체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분은 가슴 옆에 손을 두어 상체를 올려주시고 상체가 많이 안 올라오는 분들은 손을 더 앞으로 보내서 따라해주세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가슴을 열며 천장 보고 척추 동그랗게 말며 배꼽 바라볼게요.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무릎과 발목을 붙이고 따라하면 허리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은 편안하게 하며 따라해 주세요. 한 다리씩 무릎 접으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이때 시선은 뒤쪽 바라봐주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할게요. 무릎을 접어 가슴 앞으로 앉고 롤링하며 척추를 마사지 해볼게요.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 공처럼 움직여보세요.
이 스트레칭 아침 저녁 혹은 자기 전에 따라 하시면 허리 통증 완화에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